아주 적은 양으로도 입안 가득 매운맛을 채워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매운맛 채소, 바로 청양고추인데요. 잘 씻어서 된장에 찍어 쌈으로 먹기도 하고요. 잘게 잘라서 국이나 찌개, 양념장 등에 넣어서 톡 쏘는 매운맛을 즐기기도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고추를 많이 먹는 민족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특히 청양고추는 풋고추나 오이고추, 꽈리고추 등 다른 고추에 비해서 월등하게 함유된 캡사이신 성분 때문에 매운맛이 강하게 나는 고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띠매운 청양고추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까요? 맛도 맛이지만 캡사이신이 주는 효능도 주목할 만한데요. 캡사이신은 대뇌를 자극하고 엔돌핀을 분비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청양고추 드실 때 씨를 빼고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꼭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추 씨에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등이 풍부한 만큼 씨까지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매콤한 청양고추로 입맛 살아나는 밥상 차려보면 어떨까요? 이상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